여기서 보다니. 그러니까요. 지금 나는 와 지금 핸드폰이 몇 대야? 다 찍고 있어 어떻게? 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과 또 그 또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 리아킴과 함께 서 있다는 감만으로도 이렇게 말이 버벅될 정도로 벅찬데요. 네,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세상에 이런 조합이, 이런 공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짧은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호흡이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리아킴님의 네, 짧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리아킴입니다.
출신이거든요. 안양시라고. 네, 안양시에서 어렸을 때 막 배틀하고 같이 막 배틀하던 친구들.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네, 배틀도 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경쟁의식도 있으면서 교류도 많이 하고 이랬던 곳인데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게스트 쇼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아유. 그래서 오늘 같이 오빠랑 이제 퍼포먼스 준비했던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를 파핀현준 오빠에게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핀현준입니다. 그렇죠. 야, 아까 저희 공연 딱 나와서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대걸레질 해보 여러분 잘 보셨죠? 청소하는 비보이 청비. 정말 중요한 거. 청소를 제가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시흥에서 벌써 브레이킹 배틀이 3회째 걸렸어요. 이게 1회 때 제가 제 딸이랑 함께 와서 여기서 춤을 게스트로 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슈퍼스타 우리 리아 킴님과 함께 이런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 오늘 이 시흥시에 이 대회를 만들고 있는 이우재 교수님 그리고 문병순 교수님 또 시흥시장님 이런 모든 분들이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댄스씬에 대해서 좀 더 얘들아 춤 더 멋있게 잘 춰가고 댄스 플로어를 닦아주는 선배가 아닐까. 정말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하는 문화가 여러분 관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무대를 가득 채우시고 춤추는 분들을 응원해 주시니까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청소하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아주 진짜 감사하고 제가 리아랑 가끔 이렇게 만나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린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배울 게 참 많고 그리고 이 친구 보면서 저도 나도 저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팬분 많이 만나고 슈퍼스타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아킴.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시흥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우재 교수님 사랑합니다. 문명성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피현준 리아킴 사랑합니다. 예스 예스.